성경의 넌센스 퀴즈 2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양식. 시편 118편 28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성경의 넌센스 퀴즈는 재미로 풀어보는 퀴즈입니다. 교회나 크리스천 모임에서 사용하시면 유용할 것입니다. 61. 최초의 시바지 여인은 하갈, 아브라함의 첩, 이스마엘을 낳음, 창세기 16장 1절. 62. 미니스커트를 제일 먼저 입은 사람은 하와,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음, 창세기 3장 7절. 63. 거울도 안 보는 여자는 옥경이, 그렇다면 거울도 안 보는 남자는 바디메오, 앞을 못 보는 맹인. 64. 교회에 절대 없는 벌레는 무당벌레. 65. 베드로와 요한이 달리기를 하면 누가 이길까요? 사도 요한.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에 먼저 도착. 요한복음 20장 4절. 66. 맹인 바디메오와 다혈질인 베드로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바디메오. 배는 게 없어서. 67. 하나님께서 인간을 진흙으로 빚었다는 증거는 열받으면 굳어진다. 68. 서로 진짜라고 우기는 신은 옥신각신. 69. 이 세상에서 제일 나이가 어린 왕은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 왕. 70.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은 구약성경 아가서. 71. 성경의 동물 중 어릴 때는 울지 못하고 어른이 되어서 우는 동물은 개구리, 출애굽기 8장. 72. 공룡이 멸종한 이유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73. 입맞춤은 유대인의 인사법이다. 입맞춤은 무슨 품사인가? 접속사 또는 감탄사. 74. 시냇물이 흐르는 산의 이름은 시내산. 75. 빨간 바다의 이름은 홍해, 레드시. 76. 농구 경기에서 센터와 포드의 중간 역할 포지션은 어디인가? 가드, 골리앗의 고향. 77. 강하고의 반대말은 여리고,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5절. 78. 역도손서가 쌓은 것은 바벨 탑, 창세기 11장. 79.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한 도시의 이름은 다소, 한자로 다소, 사도 바울의 고향. 80. 노아 아들 중 결혼식 전에 필요한 것은 함, 신부집에 보내는 함, 노아의 두 번째 아들. 81. 서해가들의 필기구는 무엇인가? 붓. 함의 셋째 아들. 82. 닭만 보면 경기를 일으키는 남자는 누구인가? 베드로. 닭두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세번 부인함. 83. 결혼한 사람들이 가고 싶은 강의 이름은? 기혼. 에덴 동산의 네강 중에 하나. 84. 교인이 절을 찾지 않는 일은? 불가. 피한 일. 85. 누구냐의 북한 사투리는 누기요. 고린도교의 성도 가운데 한 사람. 로마서 16장 21절. 86. 병든 자에게 빠른 쾌유를 비는 세 글자는 나아라. 유다지파 드고아에 붙인 아스훌의 첩. 87. 성경에서 우주여행 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 나사로. 나사로 가야 한다. 88. 하나님이 사무 보시는 것을 세 단어로 말하면 사무엘, 사무를 보시는 엘, 하나님, 사무엘. 89. 물건을 팔려고 하면 싫어하는 사람은 사라, 아브라함의 부인. 90. 잠잘 때 듣는 말은 구약성경 잠언. 91. 너 먼저 골라라를 세 글자로 말하면
니골라, 니 골라. 92. 말이 사는 집을 한자로 쓰면 마가, 말의 집. 93. 성경 인물 중막 퍼주는 사람은 다비다. 다 퍼줘서 창고가 텅텅 비다. 다비다. 94. 이혼할 사람들이 읽는 성경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95. 사자가 소리내어 읽는 말은 무엇인가? 사자 성어. 사자 성어. 96. 구슬을 한 글자로 줄이면 무엇이 되는가? 옥. 감옥. 97. 사람의 아들은 누구인가? 인자. 예수님이 자신을 말할 때 쓰시는 말. 98. 아름다운 노래는 무엇인가? 구약성경 미가. 아름다운 노래. 99. 회를 좋아하는 동물은 회개. 회개. 100. 상은 상인데 오른쪽에 있는 상의 이름은 우상. 101. 선지자가 좋아하는 음식은 선지국. 102.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약은 무엇인가? 언약. 103.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드리는 여자는 애원한 여자, 애원한 여자. 104. 예수님과 부처의 가장 큰 차이점은 헤어스타일. 105. 기적을 많이 나게 한 분은 열차 기관사. 106. 나면서부터 배를 탄 사람은 모세, 갈대 상자. 107. 예수께서 부활 후 여자에게 제일 먼저 보이신 이유는 예수님도 여자들이 입이 싼 것을 아셨다. 108. 노아가 방주에서 심심해서 낚시를 했는데 몇 마리 잡았을까요? 두 마리. 지렁이가 두 마리밖에 없어서. 109. 여름에 읽을 성경은 구약성경 오바디아. 오 바다. 110. 예수님의 성은 주. 주 예수. 111. 하와가 아침에 눈을 뜨면 아담의 옆구리를 만져보는 이유는 갈비로 다른 여자를 만들까봐. 112. 이 세상에서 제일 빨리 왕이 된 사람은 바로 왕. 바로 왕. 113. 하늘나라의 전화번호는 66-3927. 성경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66-3927. 114. 천사가 나타나고 악마는 사라져라를 네 자로 줄이면 나, 짠, 너, 뿅. 115. 선의 반대는 악이다. 미소의 반대는 당기소, 문을 당기소. 116. 버스 급정거 시 신실한 청년이 할머니를 껴안고 하는 기도는 주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117. 버스 급정거 시 청년이 아가씨를 껴안고 하는 기도는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118.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즐겨 부른 노래는 패티김의 사랑하는 마리아. 119. 건망증 환자가 가지 않는 산은 서울 광진구 아차산. 120.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소리는 기적 소리.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를 전하는 크리스천 튜브였습니다.